스토리가 있는 조선왕릉 테마 기행, 왕후 테마, 성종원비 공의왕후 술릉. 조선시대 왕비의 자리에 오르는 것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국가에서 금올령을 내리고 간택 절차를 걸쳐 세자빈에 책봉되면 훗날 세자인 남편이 왕위에 올라 자신도 왕비가 됐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세자빈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왕비로 책봉된 경우도 있었고,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왕자의 부인이었던 이가 남편이 왕위 오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왕비가 된 경우도 있었다. 그 밖에도 원비가 쫓겨나거나 사망하여 후궁이 왕비에 책봉된 예도 있다. 파주 삼릉 두 번째 왕비릉, 술릉의 주인인 성종의 원비, 공의 왕후는 왕자의 부인이었다가 남편이 왕이 올라 왕비가 된 경우에 해당됐다. 남편 덕분에 하루아침에 조선 최고의 국무자리에 올랐지만 부귀영화를 미처 맛보지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병사한 공의 왕후를 만나기 위해 술릉으로 발길을 향한다. 공의 왕후는 1456년 한명회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공릉의 장순왕후와는 친자매 사이다. 두 사람은 자매간이었지만 왕실에서는 언니와 동생 사이가 아닌 시숙모와 조카 며느리의 사이가 된 것이다. 자매가 나란히 왕비에 오른 예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로서 한명회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공의왕후는 1467년 12세의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자을산공과 가래를 올려 천안군 부인이 되면서 어린 나이부터 궁생활을 시작했다. 궁궐에서 예의 바르고 효성이 지극해 세조비 정희왕후, 덕종비 소혜왕후, 예종의 계비 안순왕후의 귀여움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후궁들에게도 너그럽고 대범했다고 하는데 장차 후궁이 간택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으면 미리 의복을 장만해두고 하사했으며 뒤로도 싫어하는 기색 없이 의복과 놀이개를 주었다고 한다. 왕실의 사랑과 칭송을 한몸에 받던 공의 왕후는 병을 앓다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지 5년 만인 1474년 19세의 나이로 소생없이 승하였다. 죽고 사는 데는 천명이 있으니 새 왕후를 모시고 끝내 효도를 다하지 못하여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는 것을 한탄할 뿐이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전한다. 술릉은 왕후의 달릉답게 성물 크기도 작고 능력 공간도 아담하다. 병풍석을 세우지 않았을 뿐 능제나 상설 제도는 조선 정기의 제도를 따라 조성됐다. 공릉과 비교하자면 전체적인 상설 제도는 비슷하지만 왕비의 능임으로 공릉에 비해서는 성물이 많이 있다. 봉분의 12칸의 난간석을 둘렀으며 석양 두 쌍과 석호 두 쌍이 배치되었고 망주석 한 쌍이 세워졌다. 아랫단에는 팔각형의 장명등과 문 무석이는 좌우 한 쌍으로 배치되었다. 두 자매 모두 꽃다운 나이에 요절하자 세간에는 아버지 한명회가 정난공신으로 권세를 휘두르면서 죽인 사람이 많아 천벌을 받은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